어딘 선수 어떤 선수인가요? 포지션은 내야를 보는데요. 주로 2루수가요. 장점은 안정된 수비력. 네. 2루수 수비에서는 남자 이상으로 할 수 있는 수비력을 가지는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솔직히 저희 내야에서 제일 잘해요. 아, 기본적인 테크닉 같은 네. 센스가. 네, 그건 제일 좋아요. 그냥 가볍게 이렇게 팔로만 툭툭 던지는데 여재인 선수는 여자 선수인데 왜 남자하고 같이 야구를 할까요? 저도 몇 번의 면담을 해보는 결과 푸동이 아니었어. 틈틈입니다. 저는 지금 연천 미라클이 훈련하고 있는 이 훈련장에 나와 있는데 20년간 남자의 벽에 도전하는 여자 야구 선수 여재인 선수의 모습을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려고 해요. 지금 하고 있는 이 그 수비 훈련이 아메리칸 펑고라는 수비 훈련이라고 합니다. 우익수에서 가운데를 가로질러가지고 다시 좌익수가 있는 곳까지 뛰어가면서 공을 두 번 받는 거예요. 네, 낙구지 점 잘 잡았고. 이 여재인 선수는 실력이 상당합니다. 남자 선수들에 비해서 뒤처지지 않아요. 공이 오면 보통은 무서워해서 피해야 되는데 그런 걸 이제 약간 즐기시는 것 같아요. 오히려. 수비 훈련하는 것만 봐도 진짜 그 수비력이 왜 발군이라고 하는지 알 것 같아요. 와, 저거 진짜 어려운 거네. 이렇게 역자세로 이렇게 잡는 게 굉장히 어려운 거거든요. 저희 같은 달인이 아니면 절대 할 수가 없어요. 내야수라고 들었는데 외야수비도 뭐 촥! 촥! 여성 선수인데 기본기가 탄탄하고 실력이 좋은 선수는 제가 솔직하게 처음 봅니다. 다른 선수들이 가지고 있지 않은 센스, 약간 상위 1%의 센스? 그런 게 있어요. 예를 들면은 내야수 수비할 때 더블플레이 하면은 보통은 다 글러브를 쓴단 말이에요. 근데 이 선수는 가끔씩 공이 삐져나갈 때 손으로 맨손 캐치를 해서 바로 던져요. 그런 플레이하는 선수들은 드물거든요. 근데 그거를 또 자연스럽게 잘 해내기 때문에 어대인 선수는 아주 어릴 때부터 야구를 시작을 했고 미국 여자야구 국가대표팀에 몇 번이나 발탁된 적이 있다고 해요. 남자 야구 선수들하고 똑같은 강도의 훈련을 소화해내고 있어요. 훈련을 가장 성실하게 연구하면서 집중적으로 연습하는 선수. 경기도 리그에서는 남자 선수밖에 출전할 수 없다는 네. 기준 때문에 못 나가고 네. 독립리그에서는 남자 선수들 팀에서 수비로 네. 투입되거나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중심은 무너지는데 정확하게 팔스윙 돌려가지고 1루에 딱! 어딜 가서도 빠지지 않고 항상 열심히 하고 적극적이고 어제의 선수를 보면은 항상 마지막까지 남아서 열심히 운동하는 그런 모습이 다른 어린 선수들한테 귀감이 되는 것 같습니다. 독립리그에서는 남자 선수들 팀에서 네 지금 한 4안타 정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은 어재인 선수가 이제 여자 선수임에도 불구하고 네. 저희는 규정상 나무 배트만 사용할 수 있는데 나무 배트로서 남자 선수들 공을 쫓아가고 네. 정타를 쳐서 안타 만든다는 거는 정말 쉽지 않은 일이죠. 네. 보통은 알루미늄 멍멍이를 다 쓰거든요. 맞아요, 맞아요. 네. 타고 치는 거 봤는데 아 정말 시원시원합니다. 여재인 선수는 왜 여자 선수인데 남자하고 같이 야구를 할까요? 여자가 깨보지 못했던 그런 무대를 서보고 싶은 마음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네, 그 네. 무대는 바로 남자들이 뛰는 그런 프로야구 무대겠죠? 네. 네. 아이쇼. 아 야수인데. 지금 한 103사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냥 가볍게 이렇게 팔로만 툭툭 던지는데 어때요? 그 같이 연습해 보면 미라클이요? 아, 제일 네, 네. 솔직히 저희 내야에서 제일 잘해요. 아, 진짜. 이게 기본적인 테크닉 같은 네. 센스가. 네, 그건 제일 좋아요. 독립야구 많이 응원해 주시고요. 여기 선수들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좀 관심 많이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